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됐네요. 오늘은요 화분이 왔습니다.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서 맞아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을 보내주셔서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언박싱이죠. 언박싱이고요. 행복한 꽃그릇 매장은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송강동, 유성구에 있는 송강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깝게 사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화분이 있어요. 거의 매장도 크거든요. 총 판매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화분들 골라 오시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방문해서 저도 화분 예쁜 화분들 골라오고 그렇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요 가깝게 사시면 방문하셔서 화분도 챙겨오세요. 저는 오늘 이 화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행복바구니입니다. 행복바구니. 여러분 이 고리 보이세요? 이거는 행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잉 화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고리들이 이제 하나씩 그 걸게끔 화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행복 바구니 총 17종이에요. 17종이고 가격은 64,500원. 제가 이게 낮게 가격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3,700원대? 예, 3,000원대 화분이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화분도 사랑스럽고 예쁘고요. 색깔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바구니라서요. 이게 지금 바구니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화분이었어요. 그래서 품절이 되어서 다시 재입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분 여러분 가성비도 좋고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꽃 그 달기가 거의 꽃이잖아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색이 많이 빠졌지만 이제 여름 빼고 나머지 계절은 다 색깔이 있는 식물이에요. 다육식물. 우리는 다육이는 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지 않고 우리는 다육 그 자체의 색감을 즐기는데 딱 이 화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이 안전하게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싸셨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물봉을 해서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싸서 안전하게 보내주시죠. 이게 스타일이요.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소형 분과 여기 사이즈가 좀 더 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 이게 프릴이 있는 디자인이죠. 이게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손잡이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구니 손잡이가 있어요. 예쁘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요게 있습니다. 요런 화분 요 스타일이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이것도 풀어볼게요. 사이즈도 봐야 되는데 참 여기에서 상자 그 테이프를 빼면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과 하얀색과 이렇게 이 색깔이 두 개 이런 스타일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잡이를 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쁘죠? 이거 고리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앵글이잖아요. 저희 앵글이라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앵글 다행이다. 앵글이라서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고리를 다이소 가면 1,000원인가 2,000원에 팔잖아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서 이제 바람도 통하고서 통풍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 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이 스타일 두 개 들어가고 사이즈 봐야죠. 사이즈 이 프릴 스타일의 화분은 사이즈가 사이즈도 작지 않네요. 9.5cm 높이는 7cm 높이는 7cm 9.5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쁘죠? 이쁘네요. 이거 하나에 3,000원대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풀어볼게요. 이것도 두 개 이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이것도 풀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는 또 재미가 있네요. 그전에는 제가 다 풀어갖고 한꺼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풀면서 보여드리니까 또 재밌는데요. 요것도 이제 손잡이를 다르면 손잡이 장착해 볼게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건 약간 옆으로 긴 바구니 모양의 바구니죠. 그냥 꽃바구니 그 모양의 화분이네요. 요것도 요렇게, 이게 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넓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바구니가 됩니다. 이쁘네요. 요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재볼게요. 사이즈 긴 쪽이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쪽 여기는 한 9, 높이는 7. 높이는 뭐 저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요것도 요렇게 달아요. 이쁘죠?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쁘겠네. 고리 사다가 행행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걸어두면 그게 그 밑에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통풍이 더 잘 되겠죠? 통풍이. 그다음에 이것도 두 개. 두 개, 두 개. 작은 거는 두 개, 두 개. 같은 스타일로 짝꿍으로 해서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옆에 있는 큰 아이들은, 큰 화분은 세 개씩 짝꿍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것도 이렇게 둥근, 형 화분이고, 옆으로 길쭉한 그런 화분이네. 이런 거 그 꽃을 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분갈이한 수미미트나 그런 거 작은 포트도 팔거든요. 그런 거 사서 여기다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꽃 피워주면 진짜 꽃 바구니 같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 이제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길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두 색깔은 이렇게 두 개로, 두 색깔 화이트 톤과 그레이 톤이죠. 저게 이게 그레이 톤 아니 푸른색 톤 그런가? 푸른색 톤. 우와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요거 이렇게 지금 손잡이를 달아 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다. 사이즈도 소형 사이즈, 그렇게 그 미니는 아니고 소형 사이즈네요. 요거는 사각 스타일이에요. 두 개 두 개 이렇게 짝꿍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손잡이를 장착. 이뻐요. 왜 이렇게 웃기지? 손잡이 다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 이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두 개 두 개 짝꿍이 됐고, 이 큰 아이들은 큰 화분은 세 개씩 해서 9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에다가 이거는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17종이 되겠죠. 요거는 옆으로, 이것도 바구니 모양이에요. 그 이 스타일도 바구니 모양이죠. 다 그러네요. 그죠? 소쿠리 바구니 아시죠 여러분? 그거 모양이네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서 좋다. 요거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널널하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옆으로 긴 쪽 14cm. 요쪽은 10cm. 높이는 7cm. 높이는 뭐 모두 7cm네요. 요거는 이제 손잡이가 더 커요. 손잡이 이제 알맞게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끼었어요. 이렇게 끼니까 이쁘죠. 요 색깔과 그 다음에 또 요 그린톤 세 개니까 그린톤 또 화이트톤 이렇게 있네요. 사이즈는 세 개 똑같고요. 요것도 손잡이가 좀 가장 길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장착시키면 딱 맞네요. 이쁘죠? 이렇게 넣고, 얘도 뽑아서 화이트 바구니 화분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행복 바구니예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네요. 이렇게 세 개 색깔 3색으로 해서 이렇게 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널찍한 화분.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보면 이것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보니까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그렇죠? 다르죠? 옆에서 봐도 다르고, 긴 쪽은 12cm, 높이는 뭐 7cm 똑같고, 이쪽도 9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거 장착시키면, 와 이쁘네. 고리다니까 이쁘네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화분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우와. 이거 놓고요. 이것도 색깔은 모두 이렇게 화이트 톤, 그리고 이거 푸른색 계열, 그리고 초록 그린색 계열,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거 이것도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 이름은요 행복 바구니 17종이에요. 17종이고 가격은 64,500원. 개당 3,000원대. 개당 3,000원대로 사시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가성비도 좋고 화분도 이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달랑달랑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천장에다 걸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을까? 천장에다 걸어도 될 것 같은데요. 고리 사다가 요거 이렇게 있고요. 세 개 스타일 세 개 가장 큰 거 세 개 그 다음에 이거 요것도 세 개예요. 이것도 요는 이렇게 생겨나요. 약간 사각형 모양이 약간 사각지네요. 사각지죠. 요거는 사이즈가 12cm, 11cm, 여기 이거 6cm. 높이가 6cm. 이건 높이가 좀 낮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두 한 세트예요. 이거는 개당 판매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트로 해서 저렴하게 사시는 거라서 아마 낮게 판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장님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요거만 사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하얀색 계열 또 이렇게 끼어요. 이쁘죠? 이쁘네. 왜 웃음이 나올까? 너무 이뻐서 웃음이 자꾸 나오나 봐요. 이 바구니 그 고리 다를 때 그게 틀리네요. 고리 있는 거와 없는 거가. 그죠? 여러분?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안전하게 고리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좀 더 구부리면 안전하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타일도 세 개 사이즈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높이가 가장 낮았어요. 이게 6cm. 이뻐요? 여러분 이쁘죠? 이쁘네요. 요거 진짜 수미미티 이런 꽃 어제 분갈이한 요거거든요. 요거 심어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네요. 와, 이거를 늦게 받아서 제가 이걸 받았으면 여기다가 심었을 수도 있는데 저기다 담은 저기 이걸 늦게 받아서 이게 올 줄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분갈이 수미미티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행복 바구니에요. 이름은 행복 바구니고요. 가격은 64,500원에 사시면 되세요. 이런 바구니 모양 이렇게 엎드려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더 잘 보이죠. 이거는 행복 바구니라는 이름이고요. 총 17종이에요. 17종의 가격은 64,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이제 행복한 꽃꽃에서 판매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화분이에요, 여러분. 국산 화분이 아니라요. 중국 수입 화분입니다. 이것도 너무 이뻐요. 뭐 하나 심어볼까? 뭐 심을 게 있나요? 찾아볼까요? 자, 간단하게 두 개만 심어봤습니다. 두 개. 제가 가지고 있는 다 군생들은 없고, 이렇게 창들이 있어서, 또 사이즈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심어서, 와, 선물용으로 쓰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가성비. 요새 창이 싸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뭐, 5,000원이면 사거든요. 이 아이 이름표가, 슈퍼파이터. 슈퍼파이터인데, 이렇게 크게 키우지 않고 작은 분에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색을 내는 다육들도 많아요. 또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셔갖고 선물용으로 쓰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프릴형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개 짝꿍 있었잖아요. 저기 아이랑 그러니까 하얀색과 이렇게 그린 톤 화분 이뻐요? 여러분 되게 이쁘죠? 이뻐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리를 잠깐만요. 카메라를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늘 세트 바구니 행복 바구니 세트잖아요. 네, 이렇게 몇 개 심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집에 앵글로 이렇게 하우스를 지었잖아요. 앵글로 하우스를 지어서 이쪽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잠깐만요. 자, 요렇게 두 개 심어 놓은 거를 걸어 봤어요. 괜찮죠,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아마 통풍도 잘 될 것 같고,
그죠? 바닥으로 공기가 아주 쏭쏭쏭 들어갈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보는 거랑 틀리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앵글이라서 고래 이거 다이소 가면 사시잖아요. 이렇게 구멍 있는데 걸어갖고 달기 이 화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도 좋고 가격도 싸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주신 행복 바구니, 다육 화분이죠. 다육 화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 가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격 대비 좋죠. 그리고 화분도 이쁘고,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정말 좋네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3,000원대니까, 너무 좋죠. 17종이에요, 무려. 그래서 64,500원에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무료 배송이죠. 5만 원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세요. 행복한 꽃그릇 전화번호 상단 위에 있고요. 유튜브나 또 밴드 또 있어요. 거기 가서도 보시고 더 다른 거 필요하시면 같이 주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